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경태 TV의 양경태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했다는 제하의 문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처 형식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 첫 사과를 했지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 현실 괴리 발언이라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호회의에서 수석보좌관회의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뭐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이 뭡니까? 에? 권력을 분산해야 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뭐 검찰 개혁이고 권력기관에 개혁한다 해놓고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판사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고 검사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무서운 법을 갖다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그것이 공수처법 통과? 공수처법 되면 다될줄 압니까? 아니, 공수처법은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심상정이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어? 짬짬이 알죠? 짬짬이. 짬짬이 해가지고, 소위 엿박아 먹은 거죠. 내 거, 연동형 투표, 선거제, 하고 비례대표 내좀더 먹을 수 있어. 뭐 등등. 또, 한쪽은 이 공수처법 하나, 짬짬이, 공수처법 통과시켜 해가지고,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무리한 법을 야당이 비토권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야당이 비토권이 거기에 있는 대로 비토를 공정한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자 계속하니까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또 완전히 두드러 고치고 또 검사를 갖다가 10년 이상 뭐돼 있는 것을 또 검사 연령을 낮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민변이니 무슨 뭐 우리법연구회니 뭐니 이런 사람들 잘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식으로들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지금 공수처법을 또 공수처법이 아니고 공수처 지휘들이 만든 법을 다시 개조하는 그 법을 지금 대통령은 어저께 통과시키라. 그런 압력을 보이지 않게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국정원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여권이 추진하는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강행은 정치 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여권의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허구였다. 허구야 허구라는 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권력, 자기네들을 향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비판에 자기가 대통령이 답을 전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말의 모순 한번 볼까요?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아, 또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소불위한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응? 어느 어디에도 소속이 안된 대통령 직속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려 하는 그건 또 뭡니까? 그 말에 금방 모순될 말을 왜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될 텐데 말이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또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정부는 헌법 정신의 일각에서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는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앞장서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수로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안 되면 밀어붙여. 언제까지? 안 돼. 왜 이걸 합니까? 이 공수처가 뭡니까? 공수처에는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낼 수도 있고,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수사하는 걸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뭐 경찰청장이든 무슨 차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검찰청 대검 차장이든 누구든 간에 딱 당신 좀 일로 와서 좀 조사 좀 하자 하면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무소불위함. 지금 말이죠. 중국에 감찰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게 있는 게이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공수처라는 거는 허영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헌법학 교수를 했던 은사입니다. 그분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위헌법률이라고 분명히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하고 했습니다. 이 위헌법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통과시키라는 분이 그 제자가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헌법률입니다. 이 중공의 말이죠. 중국 공산당의 그 감찰위원회, 바로 이 공수처 같은 이거는 기소권하고 수사권인데 수사권이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요, 거기는. 기소권이 없는데 우리는 기소권, 수사권, 수사권 다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이는 갖고 있죠. 기소권 아니라 수사권의 생사 여탈권까지 다 갖고 있지만. 중공에도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무소불위한 공수처를 만들겠다?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까지 야당의 견제장치까지 지들이 만들어놓고 또 그것까지 없애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 처리도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와 대공수사 모두 권력의 영향력 밑에 놓게 될 위험성이 지금 커집니다. 이제 입맛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분산을 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계획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킬 겁니다. 저 민주당들의 그법 봤죠? 그 면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 철책 같은 지지율 40% 철벽이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당이 아무것도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왜 올라갔을까요? 윤석열 덕분입니다. 윤석열 총장. 또 추미애 덕분입니다. 추미애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국민 투표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또 어저께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아니, 촛불이 무슨 촛불혁명, 촛불 하십니까? 국민들이 촛불보다 더 무서운 횃불혁명이 또 있어요. 국민들의 힘은 강한 겁니다. 촛불혁명 소리 듣기 싫습니다. 솔직히.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촛불혁명이 지금 공천한다는 게 촛불혁명입니까?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는 게 그게 촛불혁명입니까? 공수처장의 비토권을 없애자고 무력화하는 바로 그것이 공수처법을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개정하자는 거 하는 것 그것이 촛불혁명입니까?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주의나 야당과의 협치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거, 참,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회에서 9일 국회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자기 일이나 잘해가지고 대선 주자 민주당 대선 주자나 한번 대보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보기엔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측근도 저렇게 불의의 사망을 하고 어? 왜 옵티머스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하고 수신제가 치고 경천아. 자기 몸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국가 나이의 것을 통찰하려고, 통치하려고, 응?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책임지고 입법하겠습니다.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표가 총대를 매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끝, 이낙연의 끝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낙연이 앞으로 대선 주자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흥미롭게 쳐다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회에서 말이죠. 스노우 라이프에서 원래 하는 게 있습니다. SNU 라이프라는 그 스노우 라이프에서 항상 동문, 자랑스러운 동문, 부끄러운 동문을 꼭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이낙연 씨는 부끄러운 동문이 아니고, 내그 부끄러운 동문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의 1% 가까이, 1%인가 아마 됐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90%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살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면서 스스로를 갖다 명경을 자기를 되돌아보는 바로 그 성찰하는 힘이 있어야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어저께 그 얘기를 돌격명령이라면서 언론은 표현합니다.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정권 잘못이 감춰질 것 같냐? 국민이 전부 다 개돼지이고 바보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그건 주호영이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주호영이가 이 말을 한마디 잘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돌격명령이다 이러면서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정권 잘못이 감춰질 것 같냐? 국민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말참 잘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도 어제 말이죠. 페이스북에다 참 옳은 소리 아주 직격탄을 한번 날렸던데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혼란상을 두고, 내쫓으려는 그런 혼란상을 이렇게 두고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상태. 그렇게 말하면서, 지킬 앤드 하이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거 있죠.
다면 인격 장애. 다면 인격이죠. 뭐냐?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게. 심리학과 정신과학에서 많이 인용되는 닥터 지킬에드 미스터 하이드 그 얘기입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씨. 낮에는 지킬 박사지만 밤에는 하이드가 돼서 이중 인격, 다면 인격. 이거의 용어까지 동원해 가지고 어저께 심각하게 유승민이가 비판하는 것을 보고, 유승민이 아마 처음 비판했죠. 그걸 보고서, 아, 일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구나.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쓸 정도 됐으면 상당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새 민주주의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